에이서스의 트랜스포머 3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이름이 트랜스포머 3예요. 에이서스 트랜스포머 3 프로 T303UAGN047T i7 6500U CPU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2.6인치 2880-1920 램 8기가 SSD 512기가 무게 800g.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감히 이제는 이거는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탭북? 네. 정말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i7 6500은 다 i7 6500이다. 야. 보실까요 실물? 뿅. 요겁니다. 작아. 작아요. 안 가려지네요, 아쉽게도. 노트북이 너무 작나보다. 해볼리카 노트북의 장점 모두 지닌 트윈원 노트북입니다. 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탭북. 네헤! 고정! 어머, 이게 뭐야? 에헤! 끼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 좀만 딱 갖고 놀겠다. 그래서 여기에 뒤를 열어서 받침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어떻게 열리냐? 옆에요. 네. 이렇게 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세우는 용으로 이렇게 세우는 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는 경량화, 모바일 환경 최적화,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어우른 윈도우 태블릿이다. 윈도우 태블릿이에요. 윈도우 태블릿. 제가 이걸 아까 처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문득 느꼈어요. 옛날 노트북이 열 때 이거 밀어서 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올리네. 네, 근데 아. 요즘은 그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차에 아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시대 뒤떨어졌구나. 요거는 그 네, 다 당연히 제껴지고요. 뒤쪽 거치대로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높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00g 역시나 실측에는 785g 정도밖에 안 되고 프로세서인데 i7에다가 3K 2880-1920 해상도. 아, 갖고 싶다. 사실은 휴대성 노트북이 휴대성인데 휴대성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만한 800g짜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보면 갑. 나도 네. 들어볼래요. 들어보세요. 우리 고양이보다 가볍다. 고양이 돼지라서 뭐 어쩔 수 없고. 대냥이. 네. 아 이거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자석인가? 네. 자석 통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뒤에 거치대 세워가지고 노트북으로 네. 쓰는 거죠. 저희 아까 세워놓은 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고요. 와. 아 노트북 같지가 않아요. 780g. 태블릿이죠? 태블릿은 굉장히 고성능 태블릿. 이기 때문에 노트북과 성능을 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윈도우 태블릿 태블릿을 좀 고사양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그 노트북인데 태블릿처럼 쓰고 싶다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한 거다. 이거를 170에 팔면 완판된다.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사양이 보통 이제 태블릿은 휴대성이 좋지만 노트북에 비해서 사양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윈도우 태블릿도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아니면 아이패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윈도우는 노트북으로 또 충분히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윈도우 환경의 태블릿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양이 일단 태블릿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태블릿이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태블릿이 무슨 i7입니까? 노트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되죠. 노트북이 사실은 뭐 태블릿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만 휴대성은 태블릿이 더 좋단 말이에요. 훨씬 가볍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잡은 성능하고 휴대성을 다 잡은 모델이니까 진짜 내가 노트북을 사야 된다라고 가격과 상관없이 한다면 이 모델이 정말 최선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 10 탑재 모델이거든요. 윈도우 10 탑재 모델이다. 가격 비쌀 텐데. 가격이 166만 원입니다. 166만 원. 일단 아프리카 TV에 이거 산다는 분 두 분 있었어요. 162면 산다. 그럼 나도 산다. 그래서 166에 드립니다. 고수들 사야 돼. 네. 근데 이거 가격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막 서로 미루고 있네, 이제 와서.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한 200만 원 하겠다 생각했어요. 네. 200만 원 하겠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 전에 나왔었던, 요런 비슷한 그 서피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사양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쵸.
이거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퀵뷰 좀. 사실은 퀵뷰 드릴게요 제가. 인증까지 해야 사실 인증하면 퀵뷰 드릴게요. 네. 퀵뷰 웃겼다. 166만 원. 네. 와. 트랜스포머 3. 예. 네. 네, 업무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분들은 오 이거 진짜 왜냐면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에이수스가 또 요즘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많이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그대로 있고. 누구예요 저 사람은? 뭐 유명 디자이너나 작가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에이수스 트랜스포머 3.